고기를 먹죠. 고기를 먹읍시다. 미리 올려놓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이건 팬에 구워 먹는 게 아니니까. 불판 생각보다 야무지게 쓰시네요. 아니, 지금 굉장히 잘 쓰고 있긴 하죠. 열이 좀 올라온. 아, 상관없어. 이거 열이랑은 전혀 상관없어. 어차피 위에서 이 그릴에 그릴이 열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복사열로 굽는 방식이기 때문에. 불판을 위에 있거든. 여기 요쪽 올렸어요. 이쪽 올리셨네. 화면 좀 해놔라. 세팅으로. 아니 채팅. 저거 그 컴퓨터 PC야. 아 저 게임 PC라서 그냥 게임 PC 채팅. 아니야 그거 굳이 할 필요 없지. 네? 게임 PC. 아 여기서 방어라고요? 어차피 웨일 연동되잖아. 오 어쨌거나 이거 굿. 어우 벌써부터 그냥 자글자글자글. 소시지 하나 꺼내자. 삼겹살 1kg 넘을 텐데 그거 다 먹고 소시지까지 먹는다고요? 아 그럼 삼겹살만 먹자. 예. 그 양이 말이 안 돼요. 1kg. 시즈닝 그냥 그 허브 솔트 한 거예요. 엄마탱이겠다. 그죠? 저한테 이제 이게 저녁이죠? 오, 이게 전부지? 아니요.
더 있어요. 더 해버려 그냥. 다 먹어버리게. 아니 이거 먹고 부족하면 한 개 더 해드릴게요. 몇 개 남았어? 버리지 않아. 두 개 남았어요. 두 개. 어. 삼겹살은 너무 금방 익어버리니까 약간 초벌 상태예요 지금. 잘 잘리는 거 봐. 김무단님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아이 감사합니다. 시린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닐까 과할 정도로 했거든요. 아이 잘했어. 이 정도 해야 돼. 넌 왼쪽에 앉아서 줄 세워. 아, 줄을 세우라고요? 어, 왼쪽, 왼쪽. 자동 형이 하세요. 그러니까 가운데 부릴 테니까 얘 잘린 애들은 이쪽으로 좀 보여주세요. 아니 잘린 애들부터 할 거야. 빨리 구워 먹으면서 애들을 해야지. 그게 효율적이지. 최적의 효율을 찾으란 말이야.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어야 되니까 어차피 솔직히 감당이 안 돼요. 최적의 효율 없어요. 화염방사기로 구워 먹어야 돼. 형한테 효율 찾으라니. 입 닥쳐라. 예. 아니 나 또 굽고 있네. 왜 자꾸 윗면이 안 익은 면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로 구우니까. 앉아서 하시라고. 거기서 드시고. 매일 먹는 것 같아 보니까 고기를. 그러니까 어우 지린다. 이거 위치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미쳤는데? 돌리죠. 아니 구기는 이게 편하긴 해. 이게 편해. 근데 양쪽 사이드로 앉아서. 근데 보여주기에는 불편할 수가 있으니까 이디가 일어서서 또 보여주면 되지. 네. 어떤 상태인지. 네. 자 지금 현재 중간 점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지글지글 하네로. 아니 지금 지글지글 해야지. 내 얼굴에다 대. 지글지글 보이시죠? 연기 쓰는 다면서 아직 덜 익었다. 네. 한참 더 구워줘야 됩니다. 잘 이게 거품 잘 안 보여요. 아니 이건 제대로 보일 거야. 고. 어떤가요 형님들? 이거 고. 아니 그만. 보여줘야지. 그건 맞아. 아니야 카페 올려 빨리. 아, 그게 맞아. 데자뷰 같은데. 루틴이야. 매일 카페 올리고 있어 이거를. 게임 그걸로 눌러야 돼? 예. 올라가고 있나 보다.
웃기다. 와 미쳤다. 와 얘 오지게 빨리 익는다. 이제 먹어도 돼. 조금만 아직 아직 분홍색 보이니까. 아 요즘 삼겹살은 조금 분홍색 보여도 괜찮은. 잠깐 먹기 전에 영상 올라왔습니다. 예 보세요 여러분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미쳤지? 와. 그 정도예요? 얘가 엄청 맛있어 보이는데? 김연도 익혀야겠다. 전 바삭해서 좋아하거든요. 얘는 좀 많이 익혀야 돼. 너무 두껍다. 이거 하나 먹어. 네. 젓가락 여기 있어가지고. 김치도 가져올게. 어제 이어서 아침 방송 감사합니다. 추가 코치 정료 하트 하트 하트.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짜지 않아요 형님? 괜찮아. 너무 짠 것 같은데요? 밥이랑 같이 안 먹었나 보지 너가? 밥이랑 같이 먹었어. 와 정잡청단 토요일 날입니다. 코트님 과거로 돌아간다면은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저는 방송하기 전이요. 그럼 방송하다가 뭐 하실 거예요? 다시 방송하실 거예요? 아니 아마 연기자 됐겠지? 의사 아마 올해 올해 청룡영화상 내 차지였겠지? 흉부외과 의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의사보단 나는 연기자가 되고 싶었어. 홍삼님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제 인생이 방송하기 전에 분기점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아마 유아인 자리는 제 자리였죠. 예? 약 안 한. 아. 어. 한국말 끝까지 들어야 돼요. 비응신. 와 기름 튀는 거 미쳤다. 정말 fucking great이다. 빨리 드세요. 먹어주세요. 너무 짜지 않아요? 난 괜찮은데? 예?
충분하게 할까요? 필요 없어요? 고기는 맛있다. 존나 맛있다. 제로 삼겹살. 오늘 기름 역대급일 것 같은데. 그 완전 온리 삼겹살이니까. 맛있다. 아, 야무지다. 두 줄 더 먹어야 되네요. 응. 그냥 먹을 것 같은데 1kg 맞나요? 500일걸? 500?
막소리네 막소리. 네. 너무 탔다 여기 들어봐. 아 제대로 잘 된다고요? 이것도 들어봐. 너무 짜요. 난 괜찮은데? 제 입맛이 이상한 건지 모르겠는데 입에다 소금 부어놓은 거 아니지? 고기에 넣었어? 응. 아 왜 그렇게 아 참 힘이 없냐? 네? 응. 잘 하겠습니다. 아, 개 맛있다. 채팅창 보고 있어요. 근데 곤약이라서 소통을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고 있는 거지. 다 보고 계십니다. 아니, 이런 말씀들은 좀 그런데 조병신 같은 채팅만 치는데 무슨 소통을 해요? 그렇죠. 병신 같은 소리를 안 해야 제가 채팅을 뭐 읽어드리든지 뭐 하든지 하죠. 아 떠오른 아이디어가 있어요. 뭐냐면 김치 올린다고요? 존나 맛있을 듯. 맛있죠. 삼겹살 기름이 지금 있습니다 여기. 소리 난다. 한다. 자글자글한다. 그래. 안경 매직으로 그렸네. 제일 웃겼다. 예, 유성 매직으로 그었습니다. 병샷 새끼야. 재미 뒤지게 없네. 와 미쳤다.
존나 맛있네. 이 시간에 나올 맛은 아니야 사실. 진짜 거짓말 아니라 미쳤다. 아, 와, 와, 돼지 기름 라드 먹으니까 김치 존나 맛있네. 김치 미쳤어. 좀 물렁뼈가 있네. 너 물렁뼈 안 먹잖아. 예. 저 안 먹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빨이 안 좋아서. 아니, 목에 걸린 적 있어서. 그런 거는 스스로 셀프 아임 리히법으로 하임 리입니다. 어, 빼면 되지 않아? 어떻게 빼? 뭐 숨이 안 쉬어지는데 몸이 움직여지겠냐? 아유, 화난다. 주먹 딱 쥔 다음에 팍 치면 나오지. 알겠습니다. 가짰냐? 예? 아니야 아니야. 아니 의사 출신 얘기하는 건데, 서전 출신 얘기하는 건데 제가 당연히 들어야죠. 밥 한 공기 더 때리는 거임? 예? 와, 이게 첫밥인데요. 아 그래? 예. 밥을 안 먹었었어? 예. 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막 이렇게 막 거친 운동 같은 거 하고 막 그러다가 네. 팔도 부러지고 다리도 부러지고 그랬었는데 스스로 그냥 뼈 맞췄어요. 예. 그러니까. 골절된 적 있었는데 그냥 팔 잡아다 그냥 팍 하니까 뼈 맞춰지고 그랬죠. 골절이 아니라 탈골 아닌가요? 탈골. 네. 너무 웃기다. 미친 새끼. 다시 또 그랬지? 맞지? 네. 또 그랬지? 뭐? 야. 네? 거짓말 아니라. 지금 먹어야 돼요? 지금 먹으라고요? 아니,
내가 방금 먹은 정도의 익기로 내가 줘볼게. 미쳤네 이거. 오데이 그거 불그스름한 게 돌린 게 아니야.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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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봐. 아니 먹어봐. 믿고 먹어봐. 삼겹살도 레어로 먹어요. 먹어 먹어 먹어. 뜨겁죠? 약간 촉촉해야 되네 삼겹살이. 거의 우리 베이컨식으로 먹었어. 개 맛있지. 야들야들하니. 다르지 않냐? 그지 이게 낫다. 덜 익었대. 좀 덜 익혀 먹을게 전. 아 뭘 덜 익어. 아우 덜 익은 건 이런 게 덜 익은 거고 이 사람아. 약간 촉촉한 상태에서 먹어야 되네. 그만 그게 맞네. 바삭하게 먹어야 돼. 어제 화장실 갔어. 고주실 갔어요 이제. 공이 있고 제대로 안. 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맥도날드 콜라. 와 다르다. 사실 식감은 형이 준 게 훨씬 좋았어요. 부드럽게. 안 익은 건 절대 아니야. 맞아요 익었어요. 그냥 한 소리예요. 먹으면 됩니다. 훨씬 맛있나요. 고기가 촉촉해야 되는구나. 근데 막 김치가 막 불이 그렇게 화력이 세지 않아가지고 막 타거나 그러진 않네. 근데 이게 약간 탄 맛이 맛있는. 먹으면 기름을 쓰더라. 기름 아니 기름을 머금어서 그런지 엄청 맛있어. 괜찮지. 아 존나 맛있네 진짜. 제가 써본 불판 중에 세척이 가장 편했어요. 크기가 작아가지고 딱히 편해요. 잡고 또 이 불판 제대로 청소 안 하면 또 미끌미끌하고 막 기름지고 하거든요. 근데 이건 작아가지고 씻기도 편해요. 불판 청소 어려울 것 같지? 전혀 아니야 여러분들. 엄청 편하. 불판 그 뜨거운 물로 기름을 녹여야 돼요 일단은. 이거 진짜 내가 아껴놓은 고기임. 이거요? 어 감사합니다. 생일 선물인가요 이거? 어 생일 아껴놓은 고기임. 집을 때 살짝 삑살이 나가지고 다른 데 팍 찝혔는데 네. 기름이 푹 튀기네. 그 정도로 촉촉함을 유지한 고기임. 개맛있지. 다르다니까. 딱 이 정도야. 어 이제 더 이상 익히면 안 돼. 더 이상 익히면 육즙 다 빠져나가가지고 맛대가리 1도 없어. 그거 꺼버리면 돼. 아니지 요 남은 김치 구워야지. 좋아해. 저희가 한 네 번 썼나요? 섹스 쌈이야. 한 여러분들 이게 섹스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고 어. 기억하십시오. 이건 네 번 썼나요 저희? 다섯 번? 여섯 번. 와 뽕 뽑았다 벌써. 어. 섹쌈이야 섹쌈. 어때요? 뜨거워요. 존나 맛있지 않아? 네. 나도 섹쌈 한번 먹어봐야 돼. 섹쌈.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노래 야무지게 불렀죠?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요 시간대 오시면 제가 노래 불러드릴게요. 청계로 팬가입을. 청계로 팬가입은 쉽지 않죠. 예. 조용히 보시다가 이제 생각나셔서 들어오셨나 보네. 어제 방송 내용을 까먹지 않고 와서 오늘 그 보상을 해주시는 그러니까 게 이거죠. 어제 이 시간에 노래를 잘 들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또 형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어제 노래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날 딱 천 개로. 저런 팬을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찐팬이요. 아니 여섯 글자. 아니 다섯 글자. 다섯 글자요? 응. 뭐죠? 경우 있는 팬이야. 경우가 있잖아 사람. 경우가 있네. 하지만 우리 방송 보는 경우 없는 새끼들이 얼마나 많니? 그렇죠. 벌써부터 한 명 있잖아. 섹스 베이비 저지라라고 채팅 치는 사람. 아무짝에 도움 안 되는 새끼들이 많잖아. 네. 감사합니다. 끝대? 예. 오 나트륨 중독되겠다. 묘하게 이게 나트륨이 싹 들어오면 와 뜨겁지 않아요? 뜨거워 시켜서 먹어야 돼. 아니 이게 지방층에 그러니까 삼겹살을 이렇게 했으면 끝머리 쪽에 지방층 되게 많이 모여있잖아. 그렇죠. 비계 김밥 꼬다리 마냥. 네. 불에다 올려놓으니까 이거 안에서 그냥 계속 막 그 안에 지글지글 하고 있어. 네. 씹으니까 안에서 하면서 자기들끼리 지방층이 촥 눌리면서 그 안에서 육즙 촥 빠져나오는 게 내 어금니를 타고 그 육즙이 흘러내리면서 잇몸이랑 촥 적시면서 혀에 딱 감돌 때 그때 이제 그때 나는 알았어. 네. 이것이 섹스라는 것을.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제 섹스의 정의는 바뀝니다. 바로 이게 섹스입니다. 맞아요. 예. 아 너무 맛있네. 이게 그 완전 지방층에서만 나오는 그거거든. 완전 뜨거워. 그러니까 그 안에서 지글지글지글 하면서 얘는 계속 그 안에서 치치치치치 하고 있는 거야. 그걸 딱 배어 물으니까 자기들끼리 치익 부딪히면서 육즙 촥 빠져나오는 게 미쳤다니까. 뜨거워서 좋아. 아. 존나 맛있네. 드세요. 나 그만. 아 너무 짜서 못 먹겠어요 이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아, 그러면서 밥 두 공기 때렸잖아 지금. 그렇기 때문에 두 공기 때린 거예요. 안 짰으면 고기를 더 많이 먹었을 거예요. 너무 짜가지고 이걸 상쇄시키려고 제가 밥을 먹었고. 아 너무 좋다. 먹어 이거. 딱 세 점 남았네. 세 점이면 충분히 먹고도 남지 너. 네 형 드세요. 안 먹고요. 아 네 점? 네. 이거 완건이 내가 먹을게. 세 점 거 네가 먹어. 완건이 얘는 그냥 스팸구이 그 잡채네. 존나 두껍네. 네모났고 지방층 완전히 그냥 살아있네. 그럼 이제 이 기름을 머금은 김치를 위에다 싹 올려. 이렇게 색삼이죠. 색삼 그대로. 와 입안에서 김치찌개 생긴다. 안 되겠다. 색버거를 이제 만들어 볼게. 색버거. 하나 올리고 패티를 또 하나 올려주고. 올려주고. 설마 올리면은 더블 쿼터 섹스 파운드를 먹는 거야 지금? 그렇죠. 더블 쿼터 섹스 파운드 버거 바로 먹습니다. 야 너 진짜 많이 늘었다.
좀 치네. 제가 누구 밑에서 이상 말락갱이 말락갱이 치고 좀 치네. 모양 안 흐트러지고 그대로 입으로 들어가야지. 안 돼 안 돼. 에헤. 지오디 뷰. 아이고 희귀하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블 쿼터 섹스 파운드네. 제가 더블 쿼터 섹스 파운드 보고 말 알아볼게요. 이거 아시죠? 지금 배달이 잘못 와가지고 지금 네. 약간 패티가 흐트러졌네. 약간 흐트러졌네. 어차피 이마에 들어가면 똑같습니다. 바로 먹을게요. 야 이 새끼 좀 치네 이거. 그런 거예요. 야 이번 거 삼겹살 개 맛있었다 진짜 인정? 그럼 그럼. 이제 바싹 익히면 안 된다라는 걸 느꼈어. 와. 그러면 저 바로 방송해줄게. 좋은 것 같아. 응. 알파 너가 방송 오늘 마무리 좀 짓고. 예? 나 좀 안에 들어가서 안방에서 바로 잘래. 예? 나 졸려요. 밥 먹고 바로 한다고요? 응. 나 막 졸려. 나 잘게 여러분들. 나 너무 졸려. 나 배불러. 나 갈 거야. 여러분 이따 저녁에 봐요. 빠잉. 아 배고파. 감사합니다. 누구야? 뽀또. 희귀하니. 뽀또. 갈게요. 어 배불러. 어. 아이 배불러. 저녁에 봐요. 오늘 성지화 통단합니다. 아로하입니다. 아로하.